앉으세요. 네. 한준우 씨 어머님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제 대개따님 만났습니다. 나연이를요? 우리 진우 만나겠다고 전화했길래 제가 만나서 따끔하게 다그쳐서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른 사람과 약혼식까지 하려고 했던 아가씨니까 우리 진우가 혼자 좋아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진우랑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이해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던데 따님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 건가요? 이쪽에서 제 아들 자식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댁 따님이랑 우리 진우 교제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걱정하실 일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찾아오신 용건이 뭐죠?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죠. 두 사람 같이 일하다 만났다던데 젊은 사람들이 정이 들 수 있고 서로 좋아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 우리 진우 잘못인가요? 왜 우리 진우 혼자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나윤이 한진우 씨 때문에 약혼식은 물론 여러 가지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럼 마음대로 회사에서 잘라버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진우 혼자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댁 따님이랑 좋아서 그런 건데 어떻게 사장이 한 이유 하나만으로 젊은 사람 앞길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진우 씨랑 얘기는 해보시고 찾아오신 건가요? 전 한진우 씨한테 사표를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 발령된 거? 그거 역시 우리 딸아이 일이랑 무관한 일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처리 안 합니다. 한진우 씨가 인도 파견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지방 발령한 거예요. 사표는 한진우 씨가 자의적으로 쓴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둘게요. 한진우 씨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제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전 한진우 씨를 우리 딸아이 짝으로 염두에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진우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다 내놔도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에요. 당신 딸처럼 이렇게 잘난 부모 못 만난 거 하나 빼곤 나한테 부족한 거 없는 그런 아들이라고요.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 자식도 귀한 법인데 어떻게 이럴 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두 사람 절대 허락할 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기대를 갖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어머니께서 잘 좀 타이러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그댁 따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 아들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댁 따님 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진우한테 전화하고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댁 따님이 우리 진우한테 미련만 갖지 않는다면요. 제 딸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비서, 소림 나가셔.
한진우 씨 어머니 모셨었나? 봤어요? 나윤이 때문에?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얘긴 내가 나윤이 아빠인 걸 모르시는 눈치였어. 한진우 씨 사표 낸 것 때문에 오셨어요. 한진우 그 친구 사표 냈어? 예, 오후에 와서 내고 갔어요. 당신이 제안한 거야? 한진우 씨 어머님도 그렇게 오해하셔서 오셨는데 한진우 씨 본인 의사예요. 그대에서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군. 당신 한진우 씨 가족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당신 한진우 그 친구 사표 수리할 생각이야? 회사 인사조치 불복해서 사표 내는 경우 흔한 일이에요. 한진우 씨 경우라고 다를 거 없어요. 나윤이 아니었으면 그 친구 그런 결정 안 했을 거예요. 나윤이한테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나윤이가 어제 이 실장이랑 나가서 한진우 씨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이 실장 그런 얘기 없었잖아. 나윤이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한진우 씨 어머니가 나윤이 만나서 그쪽 집안에서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자기도 느끼는 게 있겠죠. 당신 한진우 씨 걱정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니까 어디 가서도 잘하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나윤이하고 이 실장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여러모로 도와줄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일은 어떻게 됐냐니까 왜 말을 안 해? 어떻게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그쪽에서 우리 진우 복귀 못 시키겠대요?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진우가 지발로 나갔대. 아니, 우리 진우가 어쩌자고 그랬다냐? 오빠가 결정해서 그런 거면 무슨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생각은 무슨 생각? 꼭 나가라고 떠밀어야지 내쫓는 거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진우가 사표 쓸 생각을 다해. 진우 그게 사표 내면서 사장이란 그 여자한테 떳떳하게 성공할 테니까 그땐 자기 허락해달라고. 그 소리 듣는데 내가 가슴이 무너지더라 진짜. 그래서 그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표 내고 왜 거기 와서 따지냐 그 식이에요? 그뿐인 줄 알아? 자기는 우리 진우 단 한 번도 사익감으로 생각해본 적 없으니까 진우 뭐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어머니, 나 그 사장실한데 싹 다 뒤집어버리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그거 못한 게 너무 억울하고 죽겠어요 정말.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없는 집 자식이고 내가 자기 보기에 별빌일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자식 그것도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요. 글쎄.